이야, 실내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곳은 지난 2019년 4월 상하이 모터쇼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베이징 현대는 중국형 소나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외관의 모습은 일반 가솔린 모델이 아닌 터보 모델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실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모터쇼 한 켠에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를 공개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뭔가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제가 직접 찍어두었습니다. 어떤 차량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현대 넥소나 더 뉴그랜저를 보시면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 사이에 두꺼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상하이 모터쇼에서 보여준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그 전에 보여준 현대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베젤도 없었고 터치스크린 패널과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플라스틱을 일체형으로 만든 운전자 중심의 세로형 디스플레이였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결국 중국형 소나타에 전격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촬영한 시기가 바로 작년 11월인데요. 아반떼가 공개되었던 시기가 올해 3월이니까 이 중국형 소나타가 아반떼보다 훨씬 빨리 공개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사이즈 또한 글로벌 소나타와 비교해서도 달라진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중국형 소나타의 전장은 4,955mm, 전폭 1,860mm, 전고 1,445mm, 축거는 2,890mm로 글로벌 소나타와 비교해서 전장은 55mm, 그리고 축거는 50m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형 소나타의 길어진 전장의 대부분은 축거에서부터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뉴 그랜저보다 전장이 35mm 짧지만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거는 그랜저보다 5mm가 더 커졌으며 휠 베이스가 50mm 늘어난 만큼 뒷좌석에 가셔서 레그룸을 보시면 확실히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량보다 중국형 K5가 더 크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중국형 소나타는 특별히 축거를 늘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축거를 늘려서 타 중형 경쟁차보다 크게 출시될 예정이고요. 베이징 현대가 이 중형차 시장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베이징 현대차는 승용차 판매 순위 15위를 기록하며 로컬,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게도 추격을 허용하고 있어 반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실내를 보시면 실내는 완전히 국내형 소나타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형 소나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내형, 그러니까 글로벌 소나타의 중앙 디스플레이는 연결된 것도 아니고 안 연결된 것도 아닌 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에 반해 중국형 소나타는 계기판과 일체된 파노라마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또한 글로벌 소나타 대비 좀 더 운전자 중심으로 약간 꺾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크기 또한 12.3인치가 들어가서요. 국내형에 들어간 10.25인치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국내형과 동일한 12.3인치의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간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형 소나타의 공조장치는 전통적인 다이얼도 들어가 있고요. 물리버튼도 있는데 반해 중국형 소나타의 공조장치는 전부 터치형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터치형이 좀 더 뉴테크적인 느낌을 주고는 있습니다. 중국형 소나타에도 버튼식 전자 변속기가 들어갔는데요. 글로벌 소나타는 이 변속기 부분만 툭 튀어나와 있어서 센터 콘솔에 팔꿈치를 올리고 직접 보지 않고도 손끝의 느낌으로 이 전자식 변속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립감이 있지만 중국형에는 그런 그립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컵홀더를 보시면요. 펠리세이드나 이번에 공개된 산타페 같이 커버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국내형 소나타는 뭐 미국 애들이 자주 먹는 빅사이즈 컵을 잘 보관할 수 있게 커버가 안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커버로 마감되어 있는 컵 홀더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제가 똥손이라 그런가요? 이거 왜 이쪽은 작동을 안 하죠? 제가 혹시 잘못 작동 방법을 알고 있나요? 아, 이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국내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엔 적용되지 않았던 D컷 스티어링 휠이 중국형 소나타에는 적용되어 있어서 스포티함을 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진은 두 가지로 출시되는데요. 1.5 터보와 2.0 터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따로 출시하지 않습니다. 베이징 현대차에서는 기존의 소나타의 전기차 no.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전기차 출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가솔린 터보 두 가지 엔진만 보시면 이 터보 라인업은 혼다 어코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1.5 터보에는 7단 DCT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170마력, 최대 토크 25.8kgm를 발휘하고요. 이 수치는 1.6 소나타 센슈어스 180마력, 최대 토크는 27km로 소나타 센슈어스가 좀 더 좋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0 터보의 스펙을 보시면 이 차량에는 8단 DCT가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최고 출력은 240마력, 최대 토크는 36kgm이며 벨로스터 N이나 소나타 2.0 터보에 적용되었던 세타2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는 290마력 상당의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소나타 N라인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외관에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일단 테일램프 방향 지시 등이 LED로 바뀌었습니다. 국내형에는 벌브형 전구가 들어가서 차량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LED 그래픽을 넣어서 차량의 디자인을 살렸는데 그 가운데 그냥 딱 전구형이 들어가니까 차량의 디자인이 좀 멋지지 않다는 평이 많았는데 중국형에는 방향 지시 등에 LED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퓨저 디자인 또한 소나타 센슈어스와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량 뒷부분에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소나타 센슈어스에는 싱글 배기구가 장착되어 있죠. 이 중국형 소나타의 듀얼 머플러는 그냥 장식용 팁이 아니고요. 실제로도 듀얼 파이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뭐 중국형 소나타가 다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차량은 뭐 시제작 차량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래시 패드의 우레탄 재질이 벌써 손상되어 있기도 하고요. 조립 마감이 약간 허술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참 아쉬운 것이 최근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부진하고 일본차가 현대기아차를 추월한 이유가 그런 이유를 현대기아차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합작사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휠을 보시면 소나타 센슈어스에도 적용되었던 19인치 휠이 적용되었고요. 국내에는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반해 중국형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2열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실내를 보시면 국내형 소나타와 동일하게 중앙에 헤드레스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도 있네요. 그리고 2열 센터 암레스트는 국내형 소나타와 K5에는 그냥 오픈형 컵홀더만 적용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차상위 트림부터 들어가 있었던 품목이었는데요. 중국형 소나타에는 그랜저급에 들어가는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의 앞쪽에는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볼륨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 온 오프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버튼과 채널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 버튼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소나타급이지만 이 차량이 중국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이기에 2열에서도 이런 것이 컨트롤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뒤에는 센터 암레스트 전용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그 뒤쪽에는 또한 스키스루 또한 들어가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국내형과 다르게 약간의 스티치 마감 등이 국내형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다음 달 7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